정수빈과 허경민의 테이블 세트 라인이고요. 양의지, 김재환, 양석환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 최윤호와 황영목이 테이블 세트를 꾸립니다.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의 중심 타선이고요. 안치홍과 임종찬, 이재원과 정은호 선수가 그 뒤를 마치는 올 시즌 5경기 26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승 1.71의 평균 자책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이닝도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WHIP도 1.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밖에쪽에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타석엔 양이지. 때렸습니다. 그러나 내야 땅볼.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로 완성을 합니다. 또 좌타자고요. 네. 때렸습니다. 내야를, 내야를 빠져나가는 최인호의 안타입니다. 높았습니다. 볼넷입니다. 끌어당긴 타구, 이격수 잡지 못합니다. 타구를 확인하면서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이동. 주자 말루가 됐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높게 중견수가 뒤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탐정적으로 탐정 잡지 못했습니다. 주자들이 달립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1루 주자까지 모두 홈으로 따라옵니다. 베이스를 깨끗하게 메우는 최은성의 3타점 1루타. 3대0 오늘 경기 하마이글스가 앞서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치홍도 초구를 때려 1-2감이 열어 난타입니다. 자, 최은성 3루를 걸었고 홈까지 뜹니다.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또 한 점을 더하는 하마이글스, 이제 4대0이 됩니다.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넷입니다. 그는 감독에겐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내야를 뚫고 나가는 황영목의 안타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테이블 세터의 연속 출루가 만들어집니다. 볼넷이 바깥쪽으로 빠져왔습니다. 훅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간 석패 때렸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페라자는 3루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볼넷입니다. 지금 몸도 굉장히 슬림해진 것 같거든요. 예. 페라자가 때렸어요. 오진간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를 들어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이동합니다. 페라자의 덕시타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하마이글스, 7대4입니다. 초고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오른쪽 짧은 타고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진영 홈으로 들어왔고 페라자는 3루까지 또 한 점을 더하는 하마이글스, 이제 8대4입니다. 밀어친 타구,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간 난타. 오늘 황영범 멀티히트 3출루 경기.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쏘아 올렸고 중견수가 뒤쪽으로 따라 붙습니다. 당장적으로 남았습니다. 페라자의 토론포 담장을 넘기는 요나단 페라자 시즌 9호.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의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달궈놓는 페라자입니다. 페라자의 이 홈런으로 하마이글스가 두 자리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쌍각도가 36도였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실망하는, 그러니까 페라자 선수도 100%의 확신은 아니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밀어친 타구 일루수 잡았고 투수에 개봉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물러나면서 유격수가 잡았고 그대로 일루에,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삼루수 몸으로 막아놓고 노시완 일루에 뿌립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일루에 강하게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일루에서 때렸습니다. 내야 땅볼 유격수 잡아서 일루에 던집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초구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하마가 두산의 10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6연패에서 벗어납니다.